어머. 여러분. 아,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 그거 이름 진짜 이제는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좋은 거는 사실 그 뭐지? 난 쓰담이 좋아해요. 담비가 여러분들 쓰담어 준다 해가지고 쓰담이 좋은데 여러분, 아니 나 여러분 입을 뱄어. 쓰담이들 안녕, 반가워. 오늘 또 보러 왔는데 여기가 맞죠? 지금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이 보다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좀 이쁘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이쁜 게 있으면 좀 사고도 싶고 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왔는데 심지어 지하 1층이에요. 너무 특이하긴 한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렇게 좀 진짜 핫플레이스는 좀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저도 궁금해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사무엘 스몰즈. 이름도 특이해. 사무엘 스몰즈가 도대체 왜 사무엘 스몰즈일까요? 와우. 여기가 그 빈티지 샵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 이거 봐. 색감이 진짜 미쳤다, 여기는. 그리고 조명 너무 귀엽다, 진짜. 어머, 왜 이렇게 아기자기해, 여기는. 와, 이 조명도 진짜 특이해. 근데 약간 색감이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포인트로 레드 있고, 여기는 포인트로 옐로우 있고. 와, 근데 되게 귀엽다.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포스터들이 너무 귀여워. 색감을 딱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색감이 미쳤다니까요. 이건 뭐하는... 뭐야 이거? 아, 대박. 와, 이거 콘센트 꼽는 거잖아. 와, 이런 색깔도 되게 귀엽다. 와우. 한번 입고 봐봐. 그니까. 오 마이 갓. 선반인데 이걸 색깔별로 다 해줬어. 와, 이런 것도 잘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인테리어로. 오, 특이해. 이거 조명도 특이해. 뭐야? 자개? 자개 조명? 근데 이게 가격이야? 얼마? 일식, 백, 천만. 진짜로? 얼마요? 120만 원인데? 아, 진짜야? 이거는 뭐야? 진심? 이게 왜 39만 원이지? 이건 뭔데? 뭐야? 원래는 그 고무장갑 만들 때 쓰는 트리어예요. 아. 이렇게 넘버가 아니라 이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고무장갑 사이즈. 28A 7-. 근데 여기다 목걸이랑 반지 이런 거 해도 이쁠 것 같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너무 특이하다. 콘셉트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이쁠까? 이렇게 투박할까? 맞아요. 좀 이런 거 재미 주면 약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좀 약간 그냥 귀엽기도 하고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 전화기. 맞아요. 그거를 생각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품이 어디 거예요? 한국 거예요? 네,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제 얘는 원래 이제 막 을지로 같은 데 가면 막 산업용 콘센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원래 공장에 쓰는 건데 저희가 이 꼬부리 손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네. 커스터마이징이네. 뭔가 공장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어머, 너무 귀엽다. 색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일단 이거랑 이 검은색이랑 청소기랑 막 로봇 청소기랑 이 막 와이파이 뭐 설치하는 거랑 그게 지금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엣지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 선택하고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웬열? 와, 씨, 여기가 더 이쁘네. 난 이게 그 SNS 보고 이거 되게 신기했던 거였거든요? 이거 봐. 불 키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밝아서 지금 약간 티가 안 나긴 하는 건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이 거울. 이런 걸로 포인트 주면 귀여울 거 같지 않아? 이런 거울? 와, 근데 이게 참, 색깔을 선택하기엔 참 진짜 고민되는 거 같긴 해요. 이거 진짜로? 요즘에 이렇게 전화 쓰는 거 있어요? 와, 진짜 옛날 느낌 나. 뭐야? 나 분명히 중학교 때까지인가 이거 썼던 거 같은데? 웬열? 진짜 귀엽다. 아, 분명히 더 많았었는데 내가 봤을 때. 와인잔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나 봐. 사갔나 봐. 왜 내가 캡처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니 왜 우리 집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내 친구들 왜 그 잔을 깰까? 진짜로 8개를 사는 5개를 깼어. 그 없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지? 왜? 왜? 내 잔을. 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그 와인잔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그 SNS 봤을 때 와인잔들이 진짜 많았는데 왜 없죠? 아, 와인잔들은 지금 저희 현대 그냥 아 그래요? 저희가 이 리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오실 때? 좀 독특한 거 찾을 때 오죠 솔직히? 네, 네 독특한 거 좀 이렇게 남들한테 없는 거 포인트로 주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한테 많이 와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얼음이 녹은 듯한 약간 뭔가 약간 뱃살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어디 네. 어? 어디 이거, 갔어? 네. 네. 그거 주문하고 가도 되나요? 네. 이거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넓적한 네. 걸 본 거예요. 아, 그거 이렇게 인스타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 좀 있으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저 이거 이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거기 가도 없어요. 이거 그냥 하루 만에 다 나갔어요. 아, 얘도 아이스 버킷이에요. 어머, 왜 이래? 진짜 얼음 같은 느낌인데 이제 얼음 넣으면 너무 예쁘겠죠? 아, 하긴 참 위스키 마실 때 네, 얼음을 그냥 이런 그릇에 놔두잖아. 이런 그릇. 얘도 진짜 있어요. 글라스예요, 이거? 네. 너무 막 손으로 빚은 것 같죠? 와, 이거는 색깔도 진짜, 진짜 전 그럼 이것도 픽할게요. 픽할게요, 이것도. 얘는 한 2만 원. 괜찮아요. 왜냐면 그 집에서 친구들이 술, 네. 그 술 마실 때 그 약간 칠링 안 됐을 때 네. 얼음을 좀 담아놓는데 내가 그게 약간 거슬리더라고. 그 이상한 그릇에다가 그 그쵸, 얼음을 그쵸. 가득 차 있는 네.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아이들, 여덟. 이 아이들. 저 가격 어떻게 나왔죠? 그러면 총 가격이 124,000원. 실화? 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우리 잔을 샀는데 왜 이렇게 큰 박스 해주셨지? 어야 맞아 가위 좀 갖고 와야겠어. 그때 3회스몰 가가지고 잔을 샀잖아요. 잔을 샀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 느낌 아시죠? 언박싱 할 때 그 느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 이거. 아, 기대돼. 어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뭘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야, 지금? 어머. 어머. 야, 이게 이렇게 큰 거였어? 진실? 어머. 잠깐만, 와, 아, 나 이거 이렇게 큰. 너무 무거워, 어떡해. 나 진짜 이 사이즈 안 샀잖아, 진짜야? 이거 아니잖아, 진짜로? 야. 얘는 한 2만 해요.
괜찮아. 와, 진짜 너무 무거워. 와, 진짜 뭐지? 어떻게 이거 얼음 묻는 거잖아. 얼음. 아. 컴퓨터로 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거긴 요만하게 나오니까 이건 줄 몰랐지. 거짓말. 어, 나 지금 너무 약간 무섭잖아. 와, 이렇게, 와, 이거 되게 예쁘다. 그치? Thank you. 와, 이거, 와, 근데 이거 아깝다. 이거 어떡해? 엄마, 무서워. 됐어. 오케이. 이쁘지? 너무 예쁘다. 진짜 이쁘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쁘지? 와, 왜 이렇게 자꾸 와인 마실 때. 혼술 좀 해야겠어, 오늘. 버글버글. 아, 진짜 잘 샀다. 됐어요. 응.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샀잖아, 내가. 아, 진짜 예쁘다. 이쁘지? 여기는 약간 샴페인 이런 거 있지. 여기 옆에 봐봐. 너무 커. 어? 진짜 너무 속상해. 이것도 이쁘지? 이건 뭐 마실 거야? 이거는 약간 얼음 이렇게 타가지고 약간 그 화요. 이렇게 딱 마시면 약간 느낌이지.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제가 내일 그 약속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 잔을 한번 꺼내서 제가 한번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히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큰 줄 몰랐잖아. 진짜 무거워. 진짜로. 와. 이거나, 어때? 이거 꽃병으로 써도 돼. 꽃병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이게 좀만 작았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일부러 꽃병을 사신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반인 줄 알았다니까, 이거에. 약간 아쉽게 됐어요. 이게 사실 이제 보고 사면 더 좋은데, 제가 그 컴퓨터로 다 보고 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아. 제가. 향을 세 개를 주문했어요. 이거를 르라보의 바디 로션인데 이제 어나더 향인데 어나더와 상딸이랑 뭐 하나를 더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다 따로 시킨 거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저는 이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바디 로션은 약간 향수처럼 약간 지속이 좀 오래 가가지고 아. 아니 근데 굳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큰 박스에 오는 거야? 르라보. 아, 떼누아 향입니다. 이거는 떼누아 향. 와, 근데 진짜 빨리 오네요.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르라보의 떼누아 29입니다. 그래서 약간 향이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향 세 가지를 샀어요. 떼누아, 어나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올 거지만 상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샴푸와 트리트먼트입니다. 저 유튜브 이제 댓글들 보면 제가 나 혼자 산다 때 그거 관리 어떻게 하냐고. 뭐 관리라고는 솔직히 따로 막 그렇게 뭐 트리트먼트 얹히고 막 이제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성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를 조금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죠. 이거는 약간 뭐 생소할 수 있는데 오리베라는 제품이에요. 오리베 샴푸와 트리트먼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그거에 약간 기능적인 것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천미들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오리베 시그니처 샴푸와 이제 트리트먼트를 주문했습니다. 향과 기능성을 다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을 약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박싱 해보았어요. 다 아직 다 오지 않았지만 행복합니다. 한번 잘 써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희도 신나지? 응? 신나요? 응?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애고나. 응?